중국의 역사 왜곡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역사 왜곡이라고 하면 이제 일본의 역사 왜곡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희가 한반도가 이제 주위 이웃 나라들이 있는데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저희 이제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강하지만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훨씬 강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가만 이제 안 두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오늘 중국을 얘기할 텐데요. 오늘 특히 또 요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요즘 동북공정이라는 그 역사책에도 나오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동북방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서북공정, 서남공정, 북방공정 해가지고 중국은 지금 과거에 지금의 중국 땅 근방에 있었던 모든 민족들의 역사를 다 중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 피해자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떤 피해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스촨 지역에 있는 차오파이라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는 야채를 이제 소금물에 절여서 먹는 그런 중국의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이제 그걸 통과를 하면서 어떤 기사가 쏟아졌냐 하면 김치 종주국의 치욕, 한국 매체들이 분노하고 있다. 뭐 김치 종주국의 굴욕. 뭐 이런 거를 중국 언론에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아공 월드컵 등 한국이 뭐 스촨의 파오차이를 모방했다 이런 이제 멍멍이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국의 언론은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각자의 어떤 성향대로 이제 나름의 이제 얘기를 막 쏟아내는데 중국은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 하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관영 매체 이런 관영 매체 환구시보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외교관 그리고 이제 댓글 부대 인플루언서 유튜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중국의 국가 정책 아래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김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여기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식품은 여기에서 이미 이제 인증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무형문화재로도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김장 자체가. 그래서 김치랑 파오차이랑 실제로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데요. 이제 이게 실제로 논란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 리쯔찌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김장 방송을 했거든요. 자, 1,400만 구독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 있는 그런 유튜버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김치를 담그는 그런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김치는 중국의 이제 전통 음식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방송이 나오니까 이제 한국 네티즌들이 이제 거기에 댓글도 달고 하니까 또 한국의 네티즌들에게 문매를 맡고 있다. 또 이런 또 선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막 리쯔찌를 보아라. 한국 뭐 도둑이다. 뭐 이런 어떤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이런 댓글들. 뭐 한국은 왜 중국 문화를 훔쳐가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하지 말도 안 되는 자, 이런 댓글들이 수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김치는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전통 음식의 뿌리인 것이다. 그럼 김치랑 파오차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실제로 생긴 것도 다르고요, 재료도 다르고 맛도 다르고 만드는 과정도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넓은 이제 범위에서 이제 뭐 공통점이 있다. 채소를 뭐 절이고 발효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중국이 뿌리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나온 게 이제 한복이에요. 자, 작년에 중국의 이제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복을 소개하면서 우리 한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한복을 소개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게이머들을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인들의 반발이 이어졌죠. 한복은 중국 거다. 뭐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도둑국. 아직도 조선시대 살고 있나? 이런 막 댓글들이 달리니까 이제 입장을 바꿨어요. 한복은 이제 한국 게 아니고 중국 거다. 그러니까 한국 유저들이 어떻게 또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한국 서비스를 끊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정부를 중심으로 과거의 동북공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역사 왜곡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문화, 그러니까 음식이라든지 복식이라든지 또 음악이라든지 이런 문화의 영역까지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사 왜곡은 우리가 역사를 생각할 때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현재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건드리고 있죠. 역사를 근거로 해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면
정권이 아니죠, 실제로. 지방 정권이 아니죠. 그런데 지방 정권이었다면 우리의 음식도 중국의 어떤 기원을 두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하면 모든 문화를 왜곡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이것은 결국은 영토 침탈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의 문제이지 과거의 문제, 무슨 이념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게 이제 절대 아닌 거죠. 자, 우리 또 유명한 드라마인데요.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거 재밌는데 이게 아마 19세 금지이긴 할 거예요. 좀비물인데 여기 이게 유명해진 게 조선시대 복장이 이제 서양 사람들 보기에 너무 예쁘고 특히 갓 있잖아요. 갓, 머리에 쓰는 거. 그게 이제 신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중국에서 드라마에도 갓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자, 중국 전통복 패션쇼에 한복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예, 저기 2019년인데 그리고 한복의 원조가 한푸다. 중국 명나라의 복장인 한푸가 한복의 원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복식이 없었다.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고대 한국에는 의복 제도가 없었다. 그럼 의복 제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뭐 빨가벗고 다녔다는 소리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자체를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고조선으로부터 역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서 그 역사를 중국이 가져가면서 저런 주장도 이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뺏기면 모든 걸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요. 자, 작년에 여러분 혹시 마마무 좋아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요대축제에서 개량 한복, 그러니까 한복을 현대식으로 이제 디자인한 거죠. 그걸 입고 이제 노래 뭐 댄스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했는데요. 그것을 디자인을 하신 분이 디자이너가 유튜버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다음 날인가 유튜브에서 이제 생방송을 했는데요. 어떤 팬한테서 이제 중국의 팬한테서 DM이 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우선 누나를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중국 팬이 이제 한글로 쓴 거예요. 어젯밤 가요대전 공연 뭐 솔라 뭐 이게 마마무 의상에 대한 문제가 중국에서 약간의 논쟁을 일으켰다. 어젯밤 공연 복장에 등장한 중국 글자와 문화는 욕설투성이었다. 마마무 가요대전 의뢰해서 마마무 가요대전은 이게 지금 번역을 한 거라서 말이 좀안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마마무가 입고 있던 우리 한복, 그게 중국 복장인데, 거기에 이제 한글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국 글자인데, 뜻이 좀 이상했던,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중국 글자요 하면서 이제 그 팬을 저격하는 그런 방송을 한 건데요. 자,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퍼져 있어요. 자, 중국 사람들은 요새 어떤 게 많이 퍼져 있냐면, 이게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세뇌를 당한 건데요. 한국이, 중국의 문화, 혜택을 많이 입어놓고 그 은혜를 모른다는 시기의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된 역사관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지금 만만치 않게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새 분노 청년이라고 불러요. 저 한국 나쁜 놈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 없잖아요. 그럼 얼마나 배알이 꼴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감정적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단 올바른 역사를 알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좀 지적해 줄수 있는 그런 역량이 좀 필요해요. 과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일본 이제 독도 왜곡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가르치던 이제 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일본에 놀러 갔어요. 수학 여행을. 자매 결연을 하는 일본의 중학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뭘 했냐면 독도는 누구 땅인가 공개 토론을 한 거예요. 결과 어땠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참패를 당했대요. 왜냐하면 중국은 독도가 왜, 아니, 이제 일본은 왜 독도가 일본 땅인지에 대해서 10가지 정도 이유를 만들어서, 그거는 일본 외무성에서 이제 만든 논리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나가서 이제 논리를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그 논리를 처음 들어보는 공격도 처음 당해보고, 그리고 반박 논리도 당연히 개발을 못했겠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막 주먹이 나가려고 하는, 분하기는 분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이제 꾸준히 해야 될것 같고요. 이게 참 우스운 일인데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인기가 많잖아요. 손흥민이 이제 중국인이다. 손오공의 손이다. 왜 손씨니까? 이게 뭐 농담반 진담반인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이런 어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거 아는 거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존재를 상징하는 국기죠. 우리 태극기죠. 자, 중국에 이제 한정거장이라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 국기를 만든 중국 외교관이 누구인가라고 이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젠창이라고 누가 대답을 했어요. 마젠창. 마젠창 우리식으로 읽으면 마건충인데 중국 청나라 때 외교관이었는데 그 재밌는 거는 마젠창이라고 하니까 바로 정답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언론에서 이런 게 쏟아졌죠. 한국 국기는 사실 중국이 만든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중국이 만든 게 아니죠. 말 같지도 않은 이제 그런 소리인데 한국 태극 기업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알고 있는 사람을 몇 번 못 봤고요. 그리고 우리 국호 뭐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뭐죠? 예,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대한 사랑할 때 같은 대한이죠. 그럼 대한이 무슨 뜻일까요? 큰 대자일 거고 한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 우리나라 한자인데 뜻이 있으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몰라요. 그럼 국기를 누가 만들었고 우리나라 나라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고를 역사 시간 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당해도 에이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태극기는 중앙에 태극이 있고 이제 팔괘라고 있는데 팔괘 중에서 네 개를 건곤감리만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태극과 팔괘를 누가 처음에 창안을 했냐 만들어냈을 때 태호 복희 씨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은 5500년 전 분이에요. 중국에서는 지금 저렇게 금상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조상이라고 저렇게 모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웃긴 거는요. 원래는 중국에서 태호 복희 씨를 굉장히 역사적으로 안 좋게 묘사를 많이 했어요. 인두사신, 머리는 사람인데 몸은 뱀이다. 저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왜? 자기 민족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의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게 묘사하다가 지금은 자기 조상이라고 저렇게 모시는 거예요. 자, 동이족이라고 하면 중국의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을 이제 동이족이라고 불렀어요. 여기 보면 중국 역대제왕록이라는 책에도 동이족이라고 나오고요. 사마천의 사기에도 태호복희 씨는 동이족이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역사서에 보면 동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민족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 전파공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동북공정에 이어서 있는 문화 침탈 그것을 이제 전파공정 이제 중화문명 전파공정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동북공정이 공식적으로는 2002년에 시작을 해서 2007-8년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운 공정을 발표했는데 중화문명 전파 선전 공정이다.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국가 차원에서 국력을 총 동원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널리 퍼뜨려서 주변의 국가를 이제 중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계 넘버원이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세계 넘버원이었다면 중국이 그거를 이제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사이가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이가 더 이제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저런 행동을 하면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 모든 것을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세력이 되는 겁니다. 중국이. 자, 중국은 이런 걸 이제 중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중국 중심의 사상. 여러분 혹시 역사 시간에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동쪽이 오랑캐, 뭐 서쪽에도 오랑캐, 남쪽에 벌레, 북쪽에 짐승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한민족이 아닌 주위에 있는 국가들을 굉장히 멸시하는 그런 이제 중화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빼고는 전부 오랑캐다 이제 그렇게 여기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지금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굉장히 멸시를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 다 우리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죠. 이제 너희는 너희고 우리는 우리인데 이제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면 지금 우리가 더 우월한데 너희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다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행동들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새 최근에 재미있는 이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 조선 구마사라는 드라마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조선 구마사가 그냥 드라마예요. 그리고 이제 뭐 표현의 자유 이제 이런 게 뭐 표현의 자유냐 이거 폐지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했는데 2회 만에 종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혹은 뭐 제작진의 실수다, 무슨 작가의 문제다 이런 걸 논하기 이전에 그 이면에는 뭔가 이제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 하면서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폐지가 됐는데요. 자, 이런 이제 계속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드라마를 보면요. 조선 초기가 배경이에요. 뭐 세종대왕 있고 그 이제 그 앞에 이제 뭐 태종 태세 문화센터 그쪽이 이제 배경인데 거기에 보면 궁궐이 있잖아요. 궁궐이 분명히 한국 궁궐인데 중국 느낌이 나는 궁궐 모습이에요. 중국 영화에서 보던. 그리고 과자를 먹는데 중국 전통 과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무녀의 복장도 보통 우리 중국 영화에서 보던 무녀 복장이 나와요. 이게 뭐지? 이제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색깔을 엄청 많이 입힌 거죠. 그런 일들이 이제 왜 일어났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제작사가 있는데 그 제작사의 주소를 보니까 같은 건물에 제작사가 있는 같은 건물에 뭐가 있냐면 중국의 인민일보, 한국 지부가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언론과 중국의 언론은 다릅니다. 중국은 공산당 통제하에 국가 이제 그냥 관영 매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자본이 중국 돈이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의 자본이 우리나라의 문화에 침투를 하면서 점점 이런 쪽으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중화문명 이제 전파공정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PPT에 다 실지는 못했지만 그런 행동 지침 그런 텍스트 파일로 다 이제 딱딱딱 나온 게 있거든요. 굉장히 치밀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올바른 역사 의식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올바로 방어를 이제 하기도 힘들고요. 또 그거에 동조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중국은 일대일로라고 해가지고 중국 중심의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려고 하고요. 자,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건 뭐와 연결이 되나? 바로 이제 군사적인 부분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력, 군사력도 굉장히 세계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부강하고 강하고 그리고 문화 강국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이 더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대한사랑은 예전부터 역사 전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역사 전쟁. 여러분, 역사 전쟁이라는 단어는 바깥에서는 잘안 쓰는 단어인데요. 지금 한창 역사 전쟁 중이에요. 역사 전쟁은 곧 문화 전쟁이기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진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정치 외교가들이 하는 말이 있죠. 미국과 중국은 장차 실제로 전쟁이 아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도 같이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볼때 일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었던 그런 이제 선조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의 집안이나 그런 데도 보면 독립운동 한두 번씩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말도 했어요.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역사광복은 하자. 자, 역사광복이라는 게 뭐냐? 광복이라는 우리 임시정부 내에 이제 군사 조직이 한국광복군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광복군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아는 제 스승님의 삼촌도 한국광복군이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현충원에 이제 계신데 그때는 피를 흘리면서 독립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피를 흘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SNS라든지 우리의 어떤 지식, 우리의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해 나갈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광복군이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선조들이 피땀을 흘려서 실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쳐서 지킨 우리의 역사, 우리의 국가 문화들을 지금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류관순 우리 열사, 안중근 의사, 김교 선생 같은 분들이 단재 신채호 선생들이 지켜낸 이제 그런 역사와 문화, 국가가 그때는 지켜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게 훼손되면 그때 지켜낸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는 걸볼때그 후손들이 우리의 역할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역사 왜곡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 왜곡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 미중 정상회담을 했죠. 그러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때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하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할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Korean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라고 해서 코리아는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시진핑이 나한테 그러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이제 그러니까 미중 정상들 간에도 그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구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과 일본의 주장은 뭐예요? 북쪽은 중국의 일부였고 남쪽은 일본의 일부였다. 그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뭐예요? 과거의 고조선이라든지 고구려라든지 백제라든지 신라라든지 그 이전에 이제 어떤 국가라든지 로부터 우리가 출발을 한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부터 식민지였다 이거예요. 니들은 원래부터 식민지였고 뿌리도 없고 원래 식민지 스타일이니까 앞으로 식민지가 돼도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홍콩에서 이제 온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항상 중국 친구들에게 너희 한국은 우리 중국의 속국이었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고 반박을 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된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서 힘들었다. 실제로 이제 유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포들 분들은 이런 호소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뭔가 이제 바로잡아주거나 하는 움직임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동북공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면 2002년부터 시작된 거, 이게 당시에 나온 이제 사파예요. 당시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일본이 한창 독도 도발을 많이 할 때였어요, 과거에는. 그때 째짜하긴 기왕 뻥치는 거 화끈하게 하자. 중국 스타일로. 그래, 대륙 스타일로. 그래서 고구려 발해 한강 유역까지 다 중국 땅이다. 그렇게 당시에 주장을 하면 동북공정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커졌어요. 방어를 이제 제대로 안한 거죠. 실제로 중국에 가보면 이제 한글로 나와 있어요. 고구려는 초기 중국 북방의 소수민족 정권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고구려 나라가 그 예모를 하면서 뭐 무슨 싸움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구가 이제 부자연스럽긴 한데 광개토 대왕비에도 가보면 저런 게 있고요. 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민족은 뭐다? 조선족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이제 중국 고대민족 역사 편년 총서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중국 국가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책들이 많아요. 중국 가보면. 거기 보면 뭐라 적혀 있습니까? 맨 왼쪽부터 책이 다섯 권인데, 부여, 고구려, 백제, 발해, 거란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이 뭐예요? 고구려는 중국 고대 중국의 지방 소수 정권이다 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가 있어요? 부여도 있고 백제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라는 빼고 고대사는 다 중국사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중국사면요. 그 앞에 고조선은 누구 민족이겠어요? 그것도 중국 민족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후손들 고려 조선은 어떤 민족이겠어요? 그 중국 역사일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럼 지금 대한민국은 무슨 역사겠어요? 그거 다 중국 역사일 거 아니에요. 정부만 제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 건 역사적으로 볼때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유사시에 중국이 이제 만약에 들어온다, 군사적 개입을 한다 할때 그것을 이제 역사적 근거로서 이제 토론해서 막을 수 있냐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실제적인 이제 문제가 저희 나라한테 있는 우리나라한테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 대조영 아시죠? 발해. 발해라는 고 부르면 사실은 안 돼요. 원래 대진, 나라 이름이 대진이래요. 큰 대자에 동방진자, 동방의 큰 나라라는 뜻이에요. 대진국인데 중국에서 야 너희가 감히 무슨 큰 대자 그런 이름을 쓰냐 해서 그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그 위에 올라간 그 바다 이름이 발해만이거든요. 그래서 바다 이름을 따서 그냥 발해라고 해라 이렇게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발해가 된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대진국에 세웠던 대중상, 대조영, 황제 나라였단 말이에요. 어떤 중국의 조공을 바친 나라가 아닌 황제를 자처하는 그런 어떤 천자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드라마에서는 뭐예요? 중국 사신, 중국의 왕도 아니고 사신만 와도 고개를 숙이고 뭐 저렇게 돼 있죠. 원래 이름은 이제 대진국이었는데 자, 중화 사상에 의해서 저렇게 이제 역사를 왜곡하는 게첫 번째로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이제 독립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 부분이 있어요. 중국 여러분 혹시 위구르라고 들어봤어요? 중국의 위구르 자치구가 있고 그 밑에 또 대표적으로 그 티벳 달라이라마가 있는 이제 티벳인데 이제 거기 그두 지역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지역에서 독립을 원해요. 왜냐하면 원래 중국이 아니었거든요. 당연히 독립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동국에서는 계속 유혈 진압을 하죠. 근데 한 군데라도 만약에 독립 허용되면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독립되면 중국이 쪼개지니까 중국은 그거를 무서워해서 이제 저런 역사 굉장한 무리수를 두면서 역사 왜곡을 하고 있고 거기서 더 확장해서 세계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건데요. 우리가 배우는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2002년에 시작됐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뿌리가 좀더 깊습니다. 자, 10단계 이제 중국 다민족 통일국가론을 만들기 위한 10단계 중에서
동북 공정이라는 것은 그게 8단계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제 10단계 다 끝났죠. 저기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저런 어떤 역사 왜곡이 시작된 그 결정적인 직접적인 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70년대 말에 어떤 유적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80년대 들어서면서 어떤 보지 못한 유적들이 막 중국 땅, 지금의 중국 이제 동북방, 이제 내몽골 지역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 고구려, 그 고조선 있었던 그쪽 땅이에요. 거기서 막 문명들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여신묘도 발견이 되고, 그때 막 신문에 대서특필이 됐거든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 학교에서도 배울 게 홍산 문화예요. 그런데 홍산 문화가 중국이 정말로 자랑스러워하던 세계 4대 문명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오래된 거거든요. 황하 문명보다 2000년, 3000년 뭐그 정도까지 오래된 거예요. 중국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죠.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비의 왕국이다, 뭐 이제 제5의 문명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문제는 그게 만리장성의 북방, 그러니까 중국이 오랑캐라고 막 욕하던 만리장성 바깥쪽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연구를 할때 이게 동이족과 문화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결론으로는 학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거를 중국 역사로 만들자, 이제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산 문화로 이제 크게 볼때 요하 문명이라고 부르죠, 보통. 자, 요하 문명, 홍산 문화 전체를 이제 중국 역사로 편입을 시키면서 저는 역사 왜곡 프로젝트를 국가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진행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는 저걸 설명할 수 있는 문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헌이 있냐 할때몇 가지 문헌이 있지만, 이제 환단국이라는 문헌이 대표적으로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유일한 사서, 정말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사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사서들도 있어요. 환단국이라는 그 자체가 책 제목이 원래 환단국이가 아니고요. 다섯 권의 책을 묶어서 환단국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개연수 선생이 이제 편찬을 하신 건데요. 자, 중국에서는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고대 역사들이 나오는데요. 중국에서 그 역사들을 지금은 다 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역사가 진짜냐 거짓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마당인데, 중국에서는 그 역사를 뺏어서, 야, 너희들은 그래, 환단고기 위서라고 하고 가짜 역사라고 싸워라, 대신에 이건 우리 역사로 가져가겠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역사 환단고기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저희가 청소년 박람회를 할때 환단고기라는 책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한번 일단은 읽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봐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읽어보지도 않고 이게 뭐 글으니 무슨 소설이니 이상한 말을 하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제가 이제 성이 박씨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박씨 분들이 몇분 보이시는데, 박씨 시조가 누굴까요? 우리 시조는 아실 거잖아요. 박혁거세라는 분이죠. 김씨 시조는 뭐 김수로왕 이런 분이 있죠. 그럼 박혁거세는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알고 아래서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어디에, 어느 문헌에 있죠?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사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박혁거세라는 분이 있었다면 실제로 아래서 나왔을까요? 아래서 안 나왔을 거잖아요. 사람 뭐 어머니 아버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전에 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아래서 나왔다고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해서 그게 삼국사기가 그럼 허황된 책이라고 해서 불태워야 됩니까? 아니죠. 전체로 보는 거죠. 그렇죠? 환단고기라는 책도 정말로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것도 그래서 방대한 책인데요. 읽기가 좋게 청소년 환단고기라는 책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저 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미싱 링크, 끊어진 고리들이 굉장히 하나로 이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중화삼도당이라는 걸 세워서 이제 엄청나게 거대하게 저렇게 세워놨어요. 저기에 이제 매년 정말 수백만 명이 가서 이제 막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치우 황제 신농씨 이런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 치우 천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뭐 판타지 소설에도 나오고 하는 건데,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이족의 조상인데, 중국에서는 지금 자기 조상으로 모시고 있어요. 이분도 아까 태어복기 씨처럼 중국에서 괴물로 묘사하고 굉장히 멸시를 하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자기 조상으로 편입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돼 있죠? 신화 영역으로 돼 있죠. 역사가 아니다라고 안 배우죠. 아까 태극기 문제 제가 제기했습니다. 태극기 누가 만들었냐? 태어복기 씨라는 분이 처음에 태극 8개를 그었는데,
우리는 왜 우리를 모르고 있냐? 5,500년 전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그 이전이기 때문에 고조선도 사실은 신화나 역사냐 이해를 그러니까 인정을 잘안 하는 분위기예요. 교과서에 분명히 고조선에 실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를 그 인정을 안 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그 전에 역사는 당연히 더 신화로 보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조상, 우리 문화, 우리 역사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뺏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고대사를 다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치에 관심 있는 분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인가요? 하고 많이 싸우죠. 우리나라에 좌파 우파 갈등이 심하죠. 정치 관심 있는 분들 잘알 거예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물론 북한이라는 어떤 존재를 하고 갈등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우리의 뿌리 역사거든요. 우리의 뿌리 역사 거기로부터 오는 우리가 하나라는 의식.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상, 가치관들이 지금 거세가 됐거든요. 우리 뿌리가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커서 받아들인 그런 새로운 어떤 이념들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중국은 원래 우리 것까지 가져가서 자기 거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이제 그런 역사의식이지만 그렇게 하나로 뭉치고 우리는 이제 당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 중국의 연변에 가보면요. 백의신여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저기에 보면 어떤 여성이 쑥과 마늘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쑥과 마늘을 들고 있고 곰 앞에 쑥과 마늘이 있죠. 그리고 호랑이가 있죠. 지금 뭘까요? 여러분 저거 느낌이 오죠? 저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단군 신화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단군 신화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 잘못된 거예요. 신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는 너희는 신화라고 해라. 우리는 우리의 역사로 이렇게 저런 것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백의신여상인데 저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옥녀라고 부르는 그분이겠죠. 역사적 인물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다 뺏기고 있는 현실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기둥인데요. 중국의 소수민족을 나타내는 거예요. 중국 가보면 있는 건데. 밑에 박스에 보면 코리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빨간색 박스 아래쪽에. 그리고 위에 보면 뭐라 적혀 있냐면 조선족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다 조선족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자, 중국의 최대 사이트에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한국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누구누구 떠오르죠? 우리 세종대왕도 있을 거고, 안중근 의사도 있을 거고, 이순신 장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방탄소년단을 조금 좋아하는데 다 검색해 보면 뭐라고 넣어줘? 조선조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런 왜곡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역사를 왜곡하면서 또 어떤 걸 했냐면 만리장성 길이를 이제 조작을 합니다. 지금 저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색 실제 만리장성이 이제 빨간색 부분이고요. 저게 이제 수천 킬로가 돼요. 한 8천 킬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굉장한 길이에요. 우리 한반도 전체 길이가 1200, 1300 킬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만리장성이 8천 킬로면 굉장한 이제 건축물인데 갑자기 이제 발표를 해요. 원래 8천 킬로가 아니고 더 길었다, 더 길었다, 더 길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2만 킬로가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만 킬로가. 여러분, 참고로, 서울에서 뉴욕까지의 거리가 만 킬로 조금 넘어요. 자, 지구 한 바퀴 둘레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구 전체 둘레가 4만 킬로예요, 4만 킬로. 4만 킬로인데 만리장성이 2만 킬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럼 만리장성을 쭉 펴면 지구 반바퀴 이상 덮는다는 그런 거죠. 왜 저런 구라를,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안 돼. 이건 말인데. 자, 왜 저런 거짓말을, 왜 저런 멍멍이 소리를 계속 할까요? 그 만리장성 남쪽은 중국 땅이다. 고대로부터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만리장성 이제 왜곡을 저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역사책, 역사 지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만리장성이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북한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리장성이 북한까지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역사 왜곡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저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건데. 여기 보면 지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황해도까지도 들어오고, 옛나라 장성, 없었던, 그게 북한까지 들어오고, 무슨 장성이라는 장성은 다 들어와요. 그리고 한나라 식민지였다. 우리나라가 420년간이나 한나라 식민지였다. 지도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고대 중국 위나라 식민지. 무슨 중국은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이제 조선도 한 500년 가고 우리나라 나라 세우면 보통 4, 500년 기본적으로 가죠. 뭐 오래 가면 1000년 이상도 가고 그러죠. 중국은 그러지 않아요.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무슨 몇십 년도 가고 중국에서 오래 간 나라가 한 나라예요. 한 나라가 이제 전환 호환해서 한 4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 바뀌는데 전부 다다 하나 우리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자, 위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삼국지에 삼국지 보시죠. 유비, 관우, 장비, 조조가 나와서 막 싸우잖아요. 자, 조조가 다스렸던 나라가 위나라거든요. 그럼 조조가 삼국지 나왔던 조조가 우리 한반도까지 지배했대요. 경기도를 지배했대요. 여러분 혹시 경기도 사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그 동네가 과거에 조조가 지배를 했었대요. 이게 말이 될까요?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예, 그리고 북한 지역은 또뭐 진나라 때도 이제 지배를 받았다. 자, 그게 이제 중국 교과서뿐만 아니라 미국 교과서에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미국 이제 고등학교 청소년들 교과서뿐만 아니고 유치원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네, 지금 그리고 이런 지도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이것도 한나라 지도라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사, 월드 히스토리, 이제 중국, 아, 이제 미국의 3대 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중 하나죠. 이 지도들 몇 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수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에다 한번 올리고 자기 개인 SNS 올리고 카드 뉴스 만들 때도 한번 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브리테니커라고 알죠? 유명한 이제 뭐 백과사전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하죠. 이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 보면 대영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대영 박물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들어가면 며칠을 이제 둘러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나라 케이팝이라든지 한류라든지 이런 위상 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한국관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보면 차이나 코리아 재팬 해 가지고 한중일 삼국에 대한 역사가 나오는데 코리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없죠. 고조선이 없어요. 차이나는 이제 무슨 시대 있고 일본도 무슨 조몬 시대 해가지고 쭉 나오죠. 한국은 프리스토릭 피어리드 선사 시대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선사 시대. 선사 시대는 나라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근데 사람들은 살고 있었으니까 석기 시대, 구석기 신석기처럼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건 있었고 쭉쭉쭉쭉 내려와서 삼국 시대. 맨 밑에 보면 프로톤 쓰리 킹덤 세 가지고 삼국 시대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삼국 시대인데 그 이전에 고조선은 없었다는 건데 프로토라는 말이 덧붙여요. 그냥 삼국이 아니고 프로토. 프로토는 이제 뭔가 예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완성품이 아닌 거를 이제 프로토라고 보통 상품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원삼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서 잊지도 않은 거. 이게 뭐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도 처음에는 인정을 못 하고 한 중간쯤 가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역사까지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왜 대영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역사가 다 잘렸냐? 우리나라 스스로 이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중화사상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그 뿌리는 굉장히 깊은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볼수 있는 이제 그건 뭐냐면 중국의 이제 공자가 춘추라는 책을 쓸때 이제 조나양이 상냥하게 위국했지. 그러니까 중국 중심으로 역사를 조금 외국에서 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중국의 전통 문화로 남아서 춘추필법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 지금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죠. 상식적으로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냐?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2002년, 2007년 탄창 동북공정 할때 우리나라도 대응하는 역사 기관을 세웁니다.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요. 고구려 이제 연구재단. 세우고 그게 이제 나중에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자, 2006년에 동북아 역사재단이 이제 당당하게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이상이 지나서 그 허성관 전 장관 행정안전부 이제 또 수산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셨던 허성관 장관이 역사운동을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하면서 칼럼을 쓰는데 식민사학자들에게 사기당한 노무현 정권이라는 칼럼을 쓰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동북아 역사재단이 지난 15년 동안 4천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썼는데 중국 동북공정의 논리에 허구성을 깨는 제대로 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를 한 편도 내지 않았다. 그럼 뭘 했냐? 동북공정은 아니 저 동북아 역사재단은 동북아 역사 지도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자, 중국에서 동북공정 논리로 만든 그 지도를 그대로 뺏겨다가 이게 우리나라 지도다 이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실제로 여러분 이거
이제 국회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청문회를 했거든요. 청문회 영상을 오늘 끝나고 유튜브 찾아서 한번 보세요. 진짜 가관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역사학자다라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 왜곡을 할 수가 있냐 하니까 뭐라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 뭐 역사서를 우리나라 것만 하면 안 되고 중국 것도 좀 같이 참고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도가 빠졌거든요. 지도에 독도가 빠졌어요. 독도로 왜 뺐냐? 말이 되냐? 하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실수로 뺐대요. 실수로 뺐고, 그러면 그 동북아 역사 지도가 100장이 넘었어요. 100장이 넘고 학자도 한 이제 50명 이상의 학자가 있어요. 그럼 50명 이상의 학자가 100장이 넘는 지도에 독도를 한 번도 안 넣었는데 그게 과연 그냥 그렇게 실수로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을 받아서 폐기가 됐는데, 그럼 그 역사학자들이 반성을 하느냐? 안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역사학계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유사시가 됐을 때 중국군이 이렇게 개입하는 시나리오가 이미 다 예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했어요. 중국, 만약에 이제 우리 이덕일 역사 재단 그 소장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냐 이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중국 식민지였다고 인정하면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에이 뭐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이제 속에 이제 천불이 나는 이제 그런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그런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남북한이 통일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치 외교 전문가 특히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예,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최악의 상황 때 중국과 우리는 국경을 맞이할 수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과서를 짧게 한번 보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교과서를 보면 어떤 발전이 있냐?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8월 15일에. 그리고 나서 45, 55, 65, 75, 85, 95, 2005년. 그러니까 한 60년 지나서 2006년, 2007년 되면서 어떤 발전이 있었냐 하면 고조선은 단군왕검이 건국하였다 고 한다라는 기술에서 건국하였다라고 바뀌기 시작한 게 2006년, 7년부터예요. 그러니까 광복하고 60년이라는 기간, 고 한다 세 글자 없애는데 60년이 걸렸죠. 그러나 지금도 건국하였다 고 한다라는 식의 기술이 있어요. 건국한 거면 한 거고 안한 거면 안한 건데 그게 아니고 건국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교과서 언급은 뭐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충분히 알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역사를 되찾아야 되는데요. 올바른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욕하고 일본 욕하고 뭐가 잘못되고 하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시작, 그게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시간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를 회복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다음 시간은 스터디 위드미, 여러분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스터디 위드미, 그 다음 시간까지 그렇게 되고 5월 초에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라고 들어봤죠? 배달의 민족 저기서 많이 배달시키잖아요. 그렇죠? 저도 시켰어요. 근데 배달이 그 배달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짜장면 배달, 치킨 배달에서 배달의 민족을 한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요, 배달민족, 배달결의 이런 얘기를 상시 듣고 자랐어요, 저는. 그거는 음식 배달이 아니라요, 배달이라는 나라가 예전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를 배달민족이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신흥무관학교 여러분 배울 겁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과가 있어요. 학교지만 독립 이제 운동가들 양성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건 독립군과 같은 개념인데,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신흥무관학교에서 이 교과를 불렀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노리가 네, 멈췄습니다. 자, 이제 보면요. 세 번째 줄 가사에 보면 우리 배달나라에 우리 조상들이라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배달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그냥 이제 싸우자 이게 아니고요.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역사 정신, 우리나라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배달이라는 나라가 뭔가 다음 시간부터 배워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네, 계속 이제 나오는데요. 자, 오늘 시간은 이제 이 정도까지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이제 스터디 위드미 진행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리 진행하시는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정말, 네, 재밌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카드 뉴스, 이제 저희가 매주 이렇게 과제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박연수 친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고등학교 2학년 박연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일라 일본 부설이라는 내용인데요. 일라 일본 부설은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일본의 신성왕후가 한반도 남쪽에 들어와 신라에 직접 쳐들어가 신라의 왕을 무릎 꿇고 임나에 일본부라는 곳을 설치하여 한반도 남부를 통치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만의 나라를 구속시켜 영원히 주권을 장치겠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임나 일본 부설은 실제로 일제시대에 신공항우가 신라를 정복한 다음 일본부를 임나에 설치하고 사만의 영토를 다스렸으며 신라 고구려 백제 모두 일본의 조공을 바쳤고 신라와 백제는 일본의 부모를 두고 그 진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내용을 교과서에 실어 모두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 이 문제는 일제시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다양한 자료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제 역사인 것처럼 기록되어서 가르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도 조사를 했는데 그건 한국이 가야사를 활발하게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제를 여기서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박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반박 자료도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한국의 기록에 임나일본부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도 외교적인 활동만 언급될 뿐 다른 기묘한 정보들이 수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임나 일본 부설은 옳지 않다고 보는 의견과 두 번째로 일본이라는 단어는 7세기 이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임나 일본 부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대에는 일본이라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임나 일본 부설이 옳지 않았다고 보는 의견이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반박하는 자료는 정말 많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수 친구. 네,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혹시 이 임나 일본 부설 주제를 선택해서 카드 뉴스 발표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국도 문제나 방변신화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임나 일본 부설이라는 내용은 처음 들어봤고 가야라는 것도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조사를 하기로 하고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멋집니다. 도전 정신이 있는 우리 연수 친구네요. 네, 한번 다음 그러면 태수 친구, 네, 박태수 친구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태수 친구 준비됐나요? 안녕하세요. 중2 박태수입니다. 저는 당군 역사와 당군 신화에 대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일단 당군 신화란 태백산으로 내려간 환웅에게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찾아와 환웅은 쑥과 마늘을 동굴에서 한 달간 먹고 지내면 인간이 된다고 해 호랑이는 중간에 도망을 가지만 곰은 인간이 되어 환웅과 결혼을 하고 당군왕검이라는
인간을 낳고 이 단군 황금이 세운 나라가 고조선이다. 누구세요? 네. 그리고 삼국유사에 있는 석유 한국을 이만희씨 류가 한국을 환인이라는 것으로 조작해 황국이라는 나라를 한 사람으로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세요. 네. 나라를 사람으로 바꾸니 한국에서 환인으로, 배달에서 환웅으로, 조선에서 단군으로 바뀌어 7천년 원조사가 3대 가족사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신화로 배워야 했습니다. 다음에 이태룡 박사님은 단군 신화라는 해괴한 용어는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은 물론 삼국사절요, 동국통감 등 관천사서 그리고 수많은 유학자들이 문집에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태수 친구, 네. 혹시 이 카드 뉴스 준비를 하고 오늘 발표를 하면서 느낀 점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진짜 역사로 믿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좀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이걸로 한번 만들어 본 거군요. 네네. 네. 그래서 더 많이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얘기 이제 우리 연수 태수 친구가 해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연수 친구와 태수 친구가 남매입니다. 네. 남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카드뉴스를 잘, 준비해서 발표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좋고요. 네, 앞으로도 함께 더 이렇게 많이 역사를 알아가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3차시까지 진행했고, 10차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함께 공부를 하면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그러면 이제 조별로 모여서 이제 못다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또 이제 다음 일정 이야기도 듣고 그 카드뉴스 이야기도 듣고 뭐 질의응답도 하고 뭐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조별로 여기서 뿅 하고 이동시켜 드리겠습니다. 안녕.